간단히 치래요. 간단히? 간단히 치래요. 간단히. 아, 간단히. 간단히 찍어야 돼. 아, 드래프트 되게. 네. 그냥 갔어요? 네. 무조건 뽑히는 사람이었네. 아니, 항상 가면 꼭 막 한두 명씩 안 뽑히거든. 이게 막 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했죠. 친구들한테도 많이 그렇게. 그쵸. 그냥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온 것 같아요. 이 형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아, 진짜요? 주는 사람 찍어봐요. 찍어주세요. 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치고 올게요 일단. 한마디. 한마디요? 한번 와봐. 재밌어. 이거 어떻게 말로 해줄 수는 없고 와서 한번 느껴봐야죠. 이 재미난 일을. 혹시 드래프트 때 기억나세요? 네? 신인 드래프트? 네. 어, 기억나죠? 그 현장에 가셨어요? 네. 나름 대졸에서 좀 상위권 그거라서. 아, 지명 받을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돼서 거의 간 선수 중에 제일 마지막이 됐는데 그래서 기분 안 좋았어요, 그냥.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것보다 좀 뒤에 돼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밑에 되니까 조금 잠깐 기분 안 좋았죠, 바로 좀.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지 않죠?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프로만 가면 다 뭐 상위권 지명받고 이렇게 가면 다 내 자리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들어가는 사람이야 아 상위권 지명 뭐 1번, 2번 이게 의미가 있지. 여기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없거든. 그냥 신인 11명 중에 한 명이야. 그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은 거지. 진짜 특출난 1차 1번 세견이 같은 애들 아니야. 일단 본인의 장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프로에 지명됐다고 안주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1군에 올라오는 기간도 짧아지고 1군에서 주전이 되는 시간도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명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 없다. 신이도 의미 없다. 신이도 의미 없다. 듣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린 쉽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어. 오, 멋있다. 나는 야구 오래 할 거야. 오. 모든 선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는 절대 쉽게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어. 내 밥을 내가 챙겨야지. 네. 후배들한테 한마디 같이. 신드래프트요? 아프지 말고. 진짜 아프지 말고 준비 잘하고 지명 받고 몸 관리 잘해서 내년에 같이 좋은 성적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하자. 파이팅. 기억나죠? 야구장에서 그 실시간 영상으로 봤거든요. 지명 받자마자 너무 좋았죠.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안산 할 때 나구나 했죠. 생각보다 그게 너무 좋아요. 지명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신랑 받는 거 다음으로 기분이 제일 좋은 느낌.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어서 프로에 지명 받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2군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25살에 1군 무대에 데뷔를 했던 것처럼 일단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파이팅 하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형이 말을 너무 못한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 네, 기억나요. 네. 어땠어요, 근데? 저요? 어. 아, 이미 알고 예상하고 있어서 별로 감이 없었죠? 그땐 그랬죠. 이랬죠? 네? 저희는 뭐 그때는 저희 팀이 1번이었으니까 서울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뭐냐 저희 학교가 그때 결승전 날에 저희가 1차 지명하는 날이어서 그렇게 1차 지명을 신경을 못 썼어요. 그거 끝나고 알아가지고 그때는 그거 끝나고 좋았죠. 1번 받고 돈도 많이 받겠다 해서 좋았는데 첫 해는 뭐 수술하고
2000에만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뭐 1번이고 뭐 10번이고 그런 게 없어. 여기 먼저 올라오는 사람 순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1번이라고 물론 관심은 받겠지만 여기에 먼저 올라올 수 있는 우선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진 건 아니니까 1번이든 10번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프로 와서는 뭐 물론 들어오는 순서는 있지만 사실 나가는 순서는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거든요. 1번부터 나갈 수도 있어요. 10번이 제일 늦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뽑힌 게 더 뽑힌 거에 의미를 둬야지 1번이라고 건떨고 하면은 그냥 1번으로 나가는 걸로 좋은 팀에 또 좋은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인성이 좋은 친구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 잘한다고 태균이처럼 건떨고 최지강 이병헌처럼 선배 무시하고 그럴 바에는 야구 좀 못해도 착하고 성실한 그런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지명 순번이 다일 거라고 생각을 할 때니까 저도 그랬고 지명 순번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많은 거고 프로에 올라올지 안 올지도 사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스트레스 많을 텐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안 되면 대학 갔다 오면 되잖아요. 대학 갔다 안 되면 또 독립리그 지금 보면 독립리그에서 온 선수들도 리그에 엄청 많고 다 어쨌든 잘 되는 때가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포기만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같이 야구도 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영화 선수로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재능이 좀 더 많은 편이었어요? 저요? 굳이 따지면 노력하죠. 진짜요? 저는 고1 때 투수를 시작했어요. 아니 타고 났으면 그 전에 잘했겠죠. 타고 났으면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지금 요즘 애들처럼 막 씹어먹고 올라와서 1번 받았겠죠. 저 그게 아니에요. 저는 동국대학교 4년제 가는 게 목표였다니까요. 고1 때까지 진짜로. 진짜로요. 공도 많이 던졌죠. 노력도 많이는 안 했어도 남들만큼은 했어요. 남들보다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어쩌면 애들 모른다니까요. 네? 저희 맨날 지가 주인공이고 아니 주인공 아닙니다. 아니 지가 에이스고 뭐 대표팀 가도 뭐 5연투 하고 뭐 또 여기 왔는데도 뭐 기록 세우고 막 뭐 몰라요 이런 애들은. 너 간절들러 간절함이란 걸 알아? 간절함 사과로 간절하게 하겠어. 여기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면 애들한테 한마디 해줘. 지금요? 이제 너 후배들 들어올 거 아니야. 너 지금 막내인데 막내 같진 않아지만 막내잖아. 막내 같진 않아. 제일 형인 거 같지만 막내. 또 내년에 들어오면 내가 김태기 언니다 하면서 또 어깨 이빨이 올라와서 한마디 한마디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이거 내 생각이 안 나. 너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너 지명 받을 때 너도 알고 있었어? 아, 나 두산에 가겠다. 태기는 알았겠죠. 예상하고 너 하나 갈 줄 알았던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홍준서보다 민대 지금 막 나 안 뽑아? 이런 거 아니야? 홍준서보다 알아요. 이 드래프트를 위해 막 8년 많으면 9년 이렇게 열심히 야구했을 텐데 꼭 이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시즌 끝나고의 내년 시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 동안 준비 잘하고 태균이 준비가 잘 돼 있었어 고등학교 때. 저요? 저는 좀 쉬는 기간 이 있었어가지고. 어 이거 왔네 왔네. 어 태균이 꼬시. 김태균 달고 사네 근데. 그럼 지명을 못 받은 사람들도 위로의 한마디를 미리 해줄 것 같아. 더 좋은 야구선수보다 성공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지명을 못 받아서 야구를 하지 마라. 아니 꼭 야구가 딴 길로 가라는 거 야구가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 그럼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야지. 끝까지 뭐 2년제를 가든 4년제를 가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 금지 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좋은 말씀 많이 해요. 그래. 인생 선배랑. 그래. 밥 언제 산다? 밥이요? 대전. 캠프 때 산다. 내년 캠프 때 사. 대전 이번 대전. 연봉 많이 오르면 또 많이 사. 예. 저 아는 애들 아는 애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야 그만해라. 끝내준다. 너 꿈나야. 와. 기니 형이 했던 영상 통화처럼 영상 그 메시지 좀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어땠어요? 이름 불리기 전까지는 진짜 시간 안 갔는데 불리고 나서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간 것 같아요.
좋아질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채우면서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크게 다친 데 없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저도 느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고때 삼성에 있는 재현이 형이 글러브도 주고 방망이도 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프로 가면 애들 글러브 주고 싶어서 세네 명 맞춰준 것 같아요. 친했어요? 네, 병원이 형 맨날 제가 물 갖다 주고 바나나 갖다 주고 그랬어요. 친했어요. 병원이 형 3학년 때 롤도 하고 게임도 하고. 병원이 형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빠꾸 없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 계속 써먹어야 돼가지고 급비는 좀 남겨두고 밝게 웃고 다니면 좋겠어요. 화이팅! 저요? 저 드래프트 때 저희 때는 뭐 방송 이런 거 안 해가지고 그냥 드래프트 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에 알려져가지고 근데 운동하고 있다가 그냥 인터넷으로 뽑혔다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아 진짜? 당시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어요? 별 느낌 안 내는데. 아 갈 줄 알고 있어서? 아니요 저는 안 뽑혀도 갈라 했거든. 뽑히든 안 뽑히든 안 뽑히면 신고로라도 들어갈라 했지. 예, 드래프트 뽑히고 2차 내가 5번 받았는데 예, 감독님, 코치님, 부모님은 다 대학교 가라고 다 했다가 대학교 가면 야구 안 한다 했지. 오, 살아남는 팀 같은 거죠? 그냥 간절하게 하세요, 간절하게. 그거 말고 답 없어. 들어오게 되면 야구를 간절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는 후배들이 수비선수한테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선배라 해야죠. 받았어요 선물로. 선물 주셨어? 다 봤어요? 안 가봤죠.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쉴 때 먹어요. 요즘엔 나는 솔로고 재밌던데요? 지금 22 하고 있고 안에서 22기밖에 안 봤어요. 이번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쉐이커프.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이게 초반 단계라. 그 연애 프로그램 다 통틀어서 나는 솔로 22가 처음. 아니요 전 하트 시그널 2, 3, 4 다 봤는데 1은 안 보고. 드래프트요? 저는 신드래프트가 어떻게 보면 아픔이니까 전 약간 뭐랄까 호심을 찾는 날이랄까요? 당연히 기대는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건 잘 기억 안 나고 그냥 실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매년 할 때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냥 초심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분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감사하고 내 마음을 잊지 말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에 안 됐을 때는 스카우터 분들이 이제 믿고 막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이요? 시간 약이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한테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언젠간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든 뭐 같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출발선이 뭐 이제 100m 달리기일지 마라톤일지 모르는 거니까 솔직히 마라톤에서는 좀 뒤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본인에 대한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 하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육선 선수나 축구 선수들 들어오는 테스트로 보는 사람도 있고 드래프트 안 되고 와서 그냥 바로 이렇게 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전 테스트 일단 보게 된 거는 스카우트팀에서 저희 대학교 감독님한테 연락 주셔서 받고 거기서 제가 그래도 스피드가 좀 빨랐던 게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 그때는 이럴 것도 없고 그냥 했죠. 저는 애초에 근데 테스트 안 보고 그냥 대학교에서 1년 더 하려고 했거든요. 대학교 감독님이 그냥 1년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먼저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니냐 해서 테스트 그냥 가벼운 마음 같은 것 같아요. 하는 거야? 아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있는데 네 병원이랑 태경이가 이제 자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이제 거기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 다 살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하숙생을 키우지 않겠다? 한 번으로 마음 축하죠.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10%나마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 이군에 있는 동생들도 되게 연락 많이 오거든요. 밥 먹자고. 아니요 저희 집에서 자네도 많고 오늘날 전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동생들이 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구 잘해서 여기 왔을 텐데
다치지 말고 너의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파이팅.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막 완전 높은 벽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프로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됐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를 말해보고 싶어요. 뭐 들어오면 또 제가 저 신인 때 형들이 저를 알려줬던 것처럼 제가 또 애들 잘 알려줄 테니까 선배가 와서 같이 파이팅 하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기 친구한테.